친구 마중 나가기 전에 이제 잠깐 달라스 버거 들려서 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왔다가 이 남한강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로 여기가 강 색깔은 조금 아쉬운데 이 강의 절경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저기서 이제 패러글라이딩 타는 사람들 막 이제 막 날아다니고 이러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잠깐 멈춰서서 보고 있습니다. 친구 픽업하러 갔다가 오후 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버거. 잘 먹겠습니다. 딱 추억의 그 맛. 맛있다, 근데. 왔구만. 어. 번개로 오느냐고 수고했다. 어. 자, 아유. 여기 좀 유명한 햄버거더라고. 이제 단양강 잔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은 강 옆을 따라서 난 이 산책로를 산책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강 옆에 그냥 산책로를 낸 게 아니라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오늘따라 굉장히 말이 많은, 그쵸? 이쁘다. 근데 괜찮은데? 그지? 근데 그 녹조가 무슨 뜻인지 알긴 하겠다. 어, 약간 그 고인물 같은, 어, 헐크색. 여기서 이제 바라본 뷰가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 이제 추천을 좀 받았는데 그 커피를 사면서, 근데 아저씨가 그 중에 최근에 생긴 보쌈이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보쌈을 먹게 됐는데 좀 기대하면서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찍어 먹는 마늘 소스라고 하시고, 이제 김치 종류 이렇게 있어요. 네, 어쨌건 난 마늘 들어간 거 무조건 좋아해. 마늘은 사랑이지 아주. 이 소스에 맛있다. 분주해지는 손놀림. 그지? 쉬면 안 돼. 어때? 맛있어. 돼지냄새 많이 안 나네. 그지? 달지 않아서 좋은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그니까 막 좀 쓸데없는 그 막 좀 뭐지? 감이가 많이 안 나. 거기서도 최근에 나왔구나. 제로. 제로 이제 그래서 거기서 되게 가능한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없어요? 아, 저희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수양개비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그 관광지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이 꽤나 많이 찾는 곳이어가지고, 잘못 생각했던 게 보통 음식점들이 한 6시? 7시면은 거의 다 닫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이제 스케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중요한 비터널부터 하자. 12시가 다 됐는데 오늘은 이제 자고 내일 또 남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정신없이 잤어요. 어, 여기 날씨가 어제보다 훨씬 좋다.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계곡에 발 한 번 안 담가보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사서 고생하는 타입 아시죠? 네, 바로 접니다. 아침에 저 패러글라이딩 타러 가야 돼가지고 저 친구 만차나 스카이 내려주고 저 패러글라이딩 타러 갔다가 밥 먹고 이제 출발할 건데,
우와 쭉. 우와. 와. 올해는 못 들어가. 2초. 자, 정리 다 했고 이제 패러글라이딩이 기다리고 있으니 출발할게요. 잘 갔다 와. 이따 안녕. 봉쇄. 하이파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단양 패러마을이라는 곳이고 여기고요. 오, 자 간다. 지금 날이 개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안 개가지고 약간 이런 풍경이거든요. 뷰가 완벽하게 다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지 여쭤보고 아니면 지금 그냥 타야 될 것 같아요. 와, 자 보시고 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응원해 주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엄청 순식간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좀 진짜 스카이다이빙이랑 완전 달랐던 게 떨어질 때 그냥 어디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막 고개 비행도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재밌었네요. 짜릿하다기보다 편안하게 그냥 풍경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에는 보통 타기에는 가을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단풍도 이쁘다고 합니다. 이제 페러 마을에서 저쪽에서 오면은 여기 이제 카페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여기서 커피도 마시면서 경치도 보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여기서 커피 한 잔 사고 풍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밥을 먹고 이동하겠습니다. 먹어봐. 괜찮긴 한데. 탕수육이 진짜 맛있긴 한데. 아, 이제 오래 기다려서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깨장도 신기한 맛이긴 했지만 먹을만 했고, 여기는 탕수육 맛집으로 뜬 집인 만큼 탕수육이 진짜 쫄깃하고 바삭하고, 탕수육은 무조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이제 마무리로 단양 여행, 즐길 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서 좋았어요. 올해 갔던 여행 중에 진짜 탑2 안에 들지 않나. 단양 투어를 마무리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